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WPS에서 그룹 넘버와 관련이 많은 충격 인성 테스트에 대해서 알기 쉽게 준비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보시죠. 본 내용은 아스맥 섹션 9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선 WPS에서는 필수 변수와 보조 필수 변수, 비필수 변수 이렇게 총 3가지의 변수가 있죠. 그 중에서 보조 필수 변수에 대해서 보시면 보시는 표는 용접 프로세스 중에서도 QW-253에 명시된 SMAW에 대한 변수 항목표입니다. 가운데 표시되어 있는 항목들이 보조 필수 변수에 해당되는 항목들이며 이 항목들은 용접 조인트나 열형형부 또는 모재의 인성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임을 의미하죠. 재료가 가지고 있는 인성값을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샤루피 V노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스펙의 임팩트 테스트라고 하는 충격시험을 요구하면 대부분 실험실에서 샤루피 V노치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P넘버가 동일하지만 그룹넘버가 다르다는 것은 동일한 재질이지만 제조 과정의 변화를 주어 각각의 재질이 가지고 있는 인성값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펙의 인성평가를 위한 임팩트 테스트를 요구하면 그룹 넘버가 중요한 요소로 관련이 되며 용접 조인트나 재질의 인성평가를 위해 주로 샤루피 V노치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샤루피 V노치 충격시험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시표를 추출할 두 개의 모재에 용접을 진행합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용접 부위에서 가로 세로 10mm와 길이 방향으로는 55mm로 절단하여 추출한 후 시편 중앙에는 깊이 2mm의 홈을 가공해주면 최종 시편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시편을 샤루피 충격시험기에 올려놓고 고정한 후 최상단에서 해머를 출발시킵니다. 이렇게 출발한 무거운 해머는 원을 그리며 낙하하면서 원심력에 의해 최하단에 고정 설치된 시편에 홈이 난 뒷면을 가격하게 됩니다. 시편이 부러지기 전까지 흡수한 에너지 값이 줄 단위로 얻어지게 됩니다. 특정 저온 온도에서 테스트를 요구할 경우에는 냉매에 시편을 침적시킨 후 시편을 시험기 위에 신속하게 이동시킨 후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번엔 연성과 취성 천이온도표를 한번 보시죠. 파란색은 연성 곡선이고 빨간색은 취성 곡선입니다. 온도가 상온 이상일 때는 재료가 부러지는 취성보다는 늘어지려는 연성이 더 강합니다. 하지만 온도가 낮아질수록 아시다시피 연성보다는 부러지려는 취성이 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재료의 특성이죠. 이렇게 연성과 취성이 만나는 지점을 천이 온도라고 합니다. 재료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천이 온도가 낮은 재질일수록 저온에서도 부러지지 않고 늘어지려는 성질을 유지한다는 의미이므로 천이 온도가 낮을수록 건전성이 우수한 재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테인리스강이 탄소강보다 저온에서 사용되는 이유는 스테인리스강의 천이 온도가 탄소강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임팩트 테스트 요구 시에는 인성값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 필수 변수인 그룹 넘버가 중요한 항목이 된다는 점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